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모컴입니다. 오늘 입고된 제품은 델사의 U2312HMT라는 24명 LED 백라이트 모니터입니다. 증상은 전원불로 입고가 되었고요. 전원불부터 우선 천천히 점검하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그란 퓨즈를 썼네요. 영상보도는 한쪽으로 놓고요. 퓨즈 박스 저항고도로 확인 좀 해볼게요. 퓨즈는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어딘가에 라인이 이쪽으로 해서 필터 뭐 여러 개 거쳐 보통 제품 같으면 딱 여기까지 한 단계만 거친다고 보면 되는데 두 단계를 거치는 것 같네요. 라인을 보면요. 그 다음에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 브릿지 다이오드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2번, 3번 핀은 체크가 안 되고요. 예,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정상 범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봤을 때 A78R12PI라는 레귤레이터입니다. 드롭아웃 레귤레이터예요. 12V로 입력된 전압은 12V로 다운시켜주는 레귤레이터입니다. 이쪽은 여기 이쪽 DC 커넥터랑 연결되어 있고요. 살펴봐야 될 것은 우선 그 다음에 이쪽에 N형 파워 MOSFET입니다. 다이오드 모드로 똑같이 놓고 그라운드와 소스 찍었을 때 정상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꿔서 데이터와 그라운드를 찍었을 때도 정상범위 값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봐야 될 거는 이쪽에 있는 쇼트키 다이오드 혹은 백라이트 FET가 있을 수가 있겠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확인해 볼게요. 한쪽 방향으로 해서 0.128 0.128 이상이었고요. 이쪽도 0.402 0.402 다 동일합니다. 이쪽이 쇼트키 다이오드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확인을 해볼게요. 0.376V 예. 0.376V 똑같이 쇼트키 다이오드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읽어봤을 때는 마킹을 보면 PB210BD라고 적혀있는데요. 이쪽도 N채널 FET입니다. 100V 10A짜리 제품이고요. 이상 없고 그라운드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체크를 해볼게요. 이상이 없습니다. 다 체크해본 결과 이상이 없으니까 이쪽 다이오드도 한번 확인해보죠. 이상이 없습니다. LED 드라이버의 문제거나 아니면 PWM 문제가 아니면 지금 이 전원보드는 캐피시터만 교체를 해줘도 정상 작동 될 걸로 봐집니다. 그럼 캐피시터 교체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25V 첫 마이크로패럿이네요. 25V 첫 마이크로패럿 하나 교체를 했고요. 이쪽 영상보드로 가는 커넥터 옆에 캐패시터는 16에 1000이 3개가 있습니다. 16에 1000 마이크로패럿 3개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16에 1000 3개가 셋 다 그냥 일반 캐패시터의 수명이 2배인 일반 장수명 캐패시터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25V 1000 마이크로패럿은 일반 장수명 캐패시터의 5배 정도 긴 수명을 가진 제품으로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거부터 교체하는 게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예전에 아마 이 비슷한 구성 제품은 아마 제가 될 거를 수리한 적이 있을 겁니다. 외관은 비슷한데 내부 구성은 약간 달랐어요. 지금 이 백라이트 라인 쪽 캐패시터는 100V 82마이크로패럿입니다. 보통 100V 47마이크로패럿을 많이 쓰는데 있을까 모르겠네요. 확인 좀 해볼게요. 오늘은 이걸로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네요. 네, 100V 100마이크로패럿 캐패시터를 찾았습니다. 길이가 약간 긴 거나 용량이 약간 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까지 다 끝냈고 1차가 대전화 캐패시터 옆에 있는 55V 22마이크로패럿 이쪽 캐패시터도 교체를 하겠습니다.
네, 50V 22 마이크로패럿이고요. 나머지 이쪽 보라색, 연보라색 캐피시터는 다 35V 470 마이크로패럿입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아래쪽이 그라운드 혹은 마이너스 쪽 걱정이고요. 정리를 하면 전원 보도는 작업이 끝날 겁니다. 네, 전원보드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전원보드의 캐피시터는 다 교체를 했고요. 추가로 남은 작업은 영상보드에 있는 이 캐피시터 12개와 이쪽에 111-7133 레귤레이터 하나만 교체를 하면 됩니다. 이쪽 10V 100마이크로패럿 캐피시터는 여기 왼쪽에 있는 16의 100마이크로패럿 캐피시터랑 동일하게 교체를 할 거고요. 10V 100마이크로패럿이 아닌 16V 100마이크로패럿으로 교체를 할 겁니다. 이쪽 USB 전원 관련 라인이랑 16V 캐피시터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델 U2312HMT 전원불 수리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